하이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대중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청소 물고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조 안에 이끼를 뜯어먹어주고 수조를 청결하게 유지해준다고 해서 물생활하시는 분들이 꼭 한두 마리씩 키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안시죠. 알비노 안시, 뭐 쇼핀, 롱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고 수조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오늘은 독특하게도 굉장히 고가종이면서도 굉장히 이쁜 그런 친구들이 대폭 수입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브라질에서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청소 물고기에 대한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오늘 대표님. 또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레탈팜 사장님. 여기 뭐 안 되는데. 아,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레탈팜 대표님이 네. 지금 구매하신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파충류 샵 하시면서 왜 물고기 사가세요? 아니, 물고기도 생물이고 이쁘니까 같이 키워보고 싶어서. 아 여기 아쿠아프로 대표님이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와 오늘 또 되게 특이하네. 마침 수입도 오는데 와 진짜 이쁘다. 여러분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플레코라고 하는 그 물고기입니다. 청소 물고기가 종류가 엄청 많은데 지금 이 친구를 지금 입양해서 가신다고 합니다. 오늘 몇 마리 입양해서 가시는 거예요? 두 마리 한 쌍. 한 쌍이요? 네. 암놈 암놈. 우와 색깔 진짜 이쁘다. 네, 예쁘죠. 레오파도스라는 플레코예요. 이 친구 네. 혹시 얼마 정도 하나요? 좀 고가종일 것 같은데? 120만 원. 120만 원. 아 진짜요? 네. 와우 120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진짜 고가종이면서도 정말 크고 이쁜데 저렴하면서 대중적인 것도 있죠. 바로 여기 있네요. 와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이 알비노 안시. 잎사귀에 나 있는 뭐 이끼 같은 것들을 떼어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초가 뭐 상하지도 않고 수초를 약간 활력을 주는 거죠. 광합성 더 잘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청소 물고기를 이렇게 큰 어항에 많이 넣는 추세인데요. 오늘 고가종의 친구들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와. 실제로 이렇게 오자마자 봤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방금 분양된 아이보다 거의 무려 한 7배에서 8배 비싼 친구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오스카라는 친구들이고요. 구람이랑 잉어들 그리고 야옹이 위에 있는 바로 요 친구들인데 와 왜 이렇게 커 요거. 와 이게 청소 물고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자면 대표님. 네. 와 얘네들이 진짜 고가종인데 얘네 정식 명칭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코스토모스 루테우스라고 해서 몇 안 되는 붙어있는 애들 중에 하나고요. 어디서 왔죠? 원산지는 보통 이제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브라질이 있고 우루과이가 있고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세 군데 분포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관상 가치로는 제일 높은 그 우루과이라는 나라에서 채집돼가지고. 얘가 지금 크기가 이 정도 많아잖아요. 거의 30은 훨씬 넘는데. 네, 50cm 정도. 아 얘가요? 네, 아. 51cm인가 그 이게 거의 다 큰 건가요? 더 커지나요? 아 여기서 더 조금 더 크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커져서 놀랐는데 네네네. 지금 여기에 온 아이들이 제가 네. 굉장히 고가종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제일 비싼 아이들이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아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어 진짜요? 네 얘는 이제 색소변이 된 아이. 와 요 친구구나. 야 너 네. 진짜 황금 물고기다 그 자체다. 네네. 와 왜 이렇게 가치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아 이 녀석들은 이제 자연에서 사실 알비노가 채집되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높게. 아 진짜 구하기 힘든. 네네. 얘네들이 또 등급 같은 게 있대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야 여러분들 잡혔습니다. 사이즈 엄청 큽니다. 이게 그 이게 자연발색이라는 거죠? 그렇죠. 와 이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예술이에요. 진짜 예술이에요. 이 히포스토모스 계열들이 등핀이 굉장히 길고 펙토럴핀이 넓고 존재감이 엄청나게 큰 플레코 중에 하나예요.
관상학적으로도 좀 매력이 있고 대형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꿈의 고기일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플레코 중에 이제 만시, 비파. 네네네. 사실 이 정도는 알거든요. 네네.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많죠. 사실 그 비파라고 불리는 종들이 청소물고기인데 다른 근현종들이 다 이제 분화가 돼서 여러 가지 종으로 분류가 되죠. 너무 많이 발견이 되니까 다른 종들이 보통 이제 다치메족 매거진이라는 그 독일에 있는 잡지사의 책인데 거의 종별로 분류하는 바이블 같은 책이 돼버렸어요. 여기 다 써있네. 네네네. 보시면은 L10014라고 네. 나와있는 게 L14번이라는 종이고. 아, 그냥 이렇게 이름 매겨버린 네네, 거예요? 네네네. 아, 너무 많아서? 네네. 너무 많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매겨진 거고. 이거 약간 그 우리나라의 그 보호종인 칠성장어? 네. 약간 그런 입 닮았어요, 여기 보면은 입이. 네. 빨판 형태로 돼 있는데, 네. 이 입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이 종이 구분이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얘는 또 이게 징글징글하네요. 네. 안시처럼. 얘가 안시종이에요. 거대하게 커지는 안시종.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청소물고기는 그냥 갉아먹는 줄 알았는데 이빨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종이 거의 900여종 이상이 있대요. 혹시 왜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 있을까요, 얘네는? 얘네들은 이게 부시종이라 그래서 얘네들 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더듬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경들이 이쪽에 다 모여 있어서 얘네들이 이걸로 후각과 미각을 대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민은 하고 네네. 이런 애들은 되게 엄청 빠르겠네요. 네, 이런 애들은 또 같은 안시종인데도 엄청나게 커지는 종이고 40cm까지도 크고요. 야, 얘가 신기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시종의 원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명아종이군요. 네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네. 알비노, 안시, 네. 뭐 쇼핀, 롱핀 얘를 개량했군요. 그렇죠. 여기 안시트러스 SP. 그러니까 아. 대부분 보면은 다 SP라고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종 항명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종. 네, 맞아요. SP가 네. 아직 네네네. 종이 명확하지 않다. 미동정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아, 여러분들 진짜 오늘 이 청소 물고기에 좀 비밀들이 있는데 사실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모르잖아요. 이빨이 정말 다양합니다. 역시 이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특이한, 오, 얘네 진짜 이빨. 뱀파이어 이빨 같죠. 와, 진짜 오늘 청소물고기에 대한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개량용 플랫포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런 아이들도 다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요 친구는 알비노가 네. 국내에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게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거예요? 네. 와, 정말 신기합니다. 저기 여기 있는 개체들은 다 야생 개체고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진짜 억대 금액이 나올 만한 친구들이 요번에 왔다는 건데요. 와, 어떻게 온순하네. 그런데 이게 입이라고 합니다. 돌기가 있습니다. 이게 평평해서 바닥에 있는 막 이끼나 이런 거 잘 뜯어먹게 생겼는데 안 물어요? 예, 물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 오자마자 이 알비노 개체들은 네. 다 분양이 됐고요. 아, 지금 벌써 분양이 네. 다 됐어요? 지금 등치 큰 녀석들도 거의 대부분 분양이 됐어요. 와, 인기가 엄청 많군요. 네. 야, 역시 저희가 몰랐던 사실 또 알게 됐네요. 네. 자, 그리고 다른 개체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와, 얘는 이제 번식을 위해서 데려오면 되는데. 와, 얘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발색에 약간 노란색 점들이 엄청 많네요. 얘도 그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인가요? 네, 맞아요. 얘는 혹시 얼마 정도 분양가가 되나요? 얘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은 좀 저렴해요. 80만원 정도. 와, 야, 얘 한번 만져보자. 오, 얘도 엄청 딱딱하다. 약간 갑옷 입은 것 마냥 엄청 딱딱하고요. 지금 갓 수입이 들어왔는데요. 그 플레코 엄청 고가종이면서 엄청 이쁜 아이들이 왔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게 어디 나라에서 온 거예요? 아, 이건 대만에서 왔어요. 이거 찍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네네. 와, 지금 갓 왔습니다. 수량이 우선은 한 박스 15kg. 얼마나 이쁜지 보자고요. 오픈, 짜랑, 짜라당. 오, 엄청 작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L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넘버가 다 돼 있는데 와, 대표님, 얘는 보통 얼마 정도에 되는 거예요? 이 애가 지금 실제로 분양가는 300에서 350만원 정도. 아, 실제로요? 예, 예. 베네수엘라 수계에서 잡혔던 애들인데, 이거 야생에서 채집된 애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지금 그 애들이 번식을 하면서 개량이 돼서. 와,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진짜, 우와. 대표님, 얘도 너무 이쁜데요?
아, 요거는 이제 임페리얼 타이거라고 해서. 네. 네. 보편적으로 이제 아마존에서 채집되는 종인데, 요거 역시 이제 대만에서 번식이 돼서 대량이 돼서 들어온 거죠. 이 플레코 청소물고기들은 다 아마존에 서식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98%가 남미에서 서식해요. 남미. 아. 요 애들은 가격이 나름 그래도 조금 저렴해요. 얘네들은 이제 보통 6에서 8만 원 정도. 아. 오, 지금 수백만 원짜리만 듣다가 저렴한 친구들 보니까 반갑네. 진짜 수백만 원짜리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까 850만 원짜리 이제 루테우스 개체도 바로 분양될 정도로 매니아층 분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건강하게 왔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화이어 도트 트림이라 그래서 이빨이 있는 플랫코들이에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아이예요. 이게 L236이라고 해서 화이트 색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라인이 얇을수록 비싼 애들이에요. 얘가 한 마리에 100만 원. 아, 진짜요? 네네. 지금 이 청소물고기 플레코 전국적으로 이제 어항에 꼭 한두 마리씩은 꼭 들어가 있잖아요. 이끼 청소도 하고 깨끗해진다 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오늘 분양가가 좀 높은 아이들부터 좀 다양하게 이렇게 수입이 오고 있는데. 네네. 루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기 있는 게 자연 발색인 거예요? 자연 발색이에요. 정확하게 얘네가 발색이 나오는 메커니즘은 저희 뭐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노란색 색소를 얘네들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유전적인 환경에 따라서 발색이 더 진하게 올라온 애들이 있고, 아예 안 올라와서 까만색으로 지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발색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요. 와, 한 마리 300만 원에 이 플레코 친구를 지금 넣어봤는데요. 와, 이쁘긴 이쁘다. 지금 여기 둘, 넷, 여섯 마리가 무려 1,800만 원. 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인데, 야, 이렇게 넣으니까 또 귀엽네요. 크기는 정말 작습니다. 이 친구도 거의 2,300만 원 정도 되는 친구래요. 와, 진짜 오늘 여기를 알게 된 후부터 물고기들을 진짜 원 없이 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좀 쉽게 보는 거지, 정말 이제 알고 보면 다 귀한 개체들입니다. 와, 얘네들도 참 특이하게 생겼고, 개인적으로는 이 캐피시가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먹어서 배가 빵빵하긴 한데, 얄쌍하네.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너네. 되게 취약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우와, 잠깐만, 얘가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오렌지 캐피시라고 해서 진짜 엄청 큽니다. 약간 가만히 있네요. 여기 지금 닥터피시가 있는데, 자, 얘네가 제 손을 어떻게 먹어줄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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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특이해요. 내 손 깔끔한데?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에 사는 민물 가오리인데, 얘네들도 작지만 독침이 있거든요. 그 가오리들은 독침이 박히면 안 빼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박히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그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게 다양한 생물들 구경하고, 오늘 새롭게 안 사실 청소물고기는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많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소물고기가 이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정말 많은 종류수와 폭넓은 가격대에 바로 이 플레코를 오늘 최정상급까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외로 분양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로 이제 오자마자 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 이 매니아층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색다르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청소물고기는 이끼만 먹는 게 아니라 이끼도 먹을 뿐 사료를 굉장히 잘 먹는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